바쁘면 바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가게 구석구석을 방치하게 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예쁜 화초들도 화초가 먼지를 너무 많이 외면하고 살게 돼요. 요즘 바이러스 덕분에 앉아서 책을 꼼꼼하게 읽게 되는 시간이 자주 있네요. 부에 관한 책, 마음을 다스리는 책, 어떻게 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부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전략할수록 가난해졌다고 일침을 가하는 박혜정 씨가 지은 빅스텝이라는 책을 요즘 만나고 아주 집중력을 키우면서 읽고 있어요. 미용인에게 거울 닦기란 인생을 닦는 것, 인생을 찾아가는 것, 인생을 발견하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발견은 거울 닦기는 내게 인생의 축소판이었다. 닦아도 닦아도 흐릿하고 호하고 닦고 또 닦고 해도 뿌옇게 가시지 않고 50 중반을 살아보니 거울 닦기의 숙제는 인생이라는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닮은 점이 참 많았다. 보일듯 말듯 뿌옇게 흐린 거울 속 세상. 기쁨과 행복, 슬픔과 희열이 교차하는 인생과 닮았다. 구름에 가린 듯 하면 어느새 쨍 하고 해가 뜨고 쭉 강렬한 빛이 있어줄 것 같았지만 비와 가뭄, 태풍과 홍수, 눈과 바람. 언제나 긴장을 놓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색깔의 인생. 거울을 닦으면서 발견해가는 인생 앞에 한없이 내면을 갈고 닦아야 드디어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다. 35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거울을 닦다 보면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꼭 오는 걸 발견한다. 그래서 인생은 한번 끝까지 살아볼 만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된다. 오랜만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한가한 틈을 타서 꼼꼼하게 거울을 닦으면서 지난 35년의 거울 닦기를
인생에 비교하면서 인생을 닦듯이 거울을 깔끔하게 닦아보는 하루였다. 1인샵 예약제 미용실로 바꾼 지 벌써 두 달.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딸과 함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들, 잘 드시고 힘든 시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